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4월 16일 금요일에 네.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이제 반도체, 결국 네.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큰 좌우를 하는 게 반도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반도체 뭐 수급 상황이라든지 네. 여파가 어떤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또 반도체 하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생각들이 나실 텐데.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들이 3프로TV 아침 저녁 라이브에서는 너무 반도체 얘기 너무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 산업과 동시에 사실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접근, 아까도 이제 삼성전자 배당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거의 보면 축소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거기다 하나 더 있죠. 네. 최근 들어서 저희가 반도체 분야에 이런 그 방송을 늘리는 이유가 모멘텀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멘텀. 모멘텀. 그리고 이 반도체 산업의 어떤 글로벌 지형도가 지금 축이 흔들린다. 네.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삼성전자 들어오세요. 이런 적이 없었다고. 네네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미중 헤게모니 전쟁에도 이 반도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이제 트럼프 연간에는 화이두 뭐죠? 뭐요? 화웨이요? 화웨이. 네. 화이두는 왜요? 화웨이랑 바이두 합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라이브 한번 하면 여파가 여기까지 온다. 화웨이 하나를 화이두. 집중 이런 거지만 네네. 지금은 전반적인 이제 산업에 대한 접근인데 그것도 이제 반도체 네. 국가 안보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네. 뭐 가급적이면 이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시라고 저희가 반도체 스페셜리스트들을 자주 모십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스페셜리스트는요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연구위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도체 그렇죠? 네, 저희가 드렸던 말씀이 틀린 얘기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지동한 말씀이시죠. 지동한 말씀. 네. 네. 자, 그럼 오늘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 주실 텐데 예. 어떤 얘기부터 뭐 반도체 업황 뭐부터 갑니까? 일단 뭐 지금 워낙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네. 이 사태가 왜 왔냐?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나 심각하냐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잠깐 좀. 그 송 의원도 업계 출신 아니십니까? 네, 저도 그 하이닉스 출신입니다. 하이닉스에 네. 근무하시다가 아. 사실 이제 방송 활동을 많이 안 하셔서 그렇지. 네네.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고태봉 센터장하고도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네. 고태봉 센터장 한 얘기가 있어요. 저보고 이제 사석에서 뭐 형하고 하니까 형님 우리 명섭이 형이 최고예요. 반도체는. 그렇게 힘없게 얘기해요? 네? 명섭이 형 아니 걔가 원래 많이 취하신 건가? 그렇잖아. 아, 알겠습니다. 실제로 자. 업계 출신이라 네. 엔지니어셨는데 저는 기술 마케팅이라는 기술 마케팅 지금 자. 수급이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그 코로나 19 때문에 다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료를 잠깐 좀 보시면은 네. 첫 페이지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공급하고 수요에 100%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급 쪽의 상황을 좀 한번 보시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19년에 사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때 네. 투자를 많이 안 했어요. 투자 금액이 한 25% 2018년 대비 감소했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19년에 업황이 안 좋아가지고 투자를 못했는데 네. 20년에 코로나까지 터지니까 안 좋겠구나.
하고 이제 20년에도 투자를 안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21년, 20년 하반기 21년 오면서 이제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이 낮아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특히 이 대만 노트북 ODM이라는 거, 얘네들이 전 세계 노트북 생산의 한 90%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네들 생산이 결국은 노트북 생산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노트북 생산이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죠. 20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해 2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00%의 노트북 출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게 사실은 있던 적이 없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난 십몇 년 동안 노트북 시장은 매년 역성장했었지. 이렇게 막 200%씩 노트북이 출하 증가하고 이런 일 없었죠. 예. 이거는 다 이제 결국은 재택근무하고 재택학습하고 하다 보니까 네. 노트북 많이 사서 그런 거고 네. 이거는 결국은 이게 바로 언택트 수요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언택트 수요가 이렇게 강력하게 뜻하지 않게 네. 예상치 않게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위에 스마트폰 쪽도 보시면 사실 스마트폰 쪽은 작년에 그닥지 좋지 않았었는데 스마트폰 쪽도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 보면 2분기에 뭐 250% 막 이렇게 막 미친 듯이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수요가. 네. 거기에 또 하나 붙는 게 이제 그 IDC 업체들의 서버 투자. 네. 자, 캐펙스 보시면 이게 주요 IDC 업체 14개의 이제 캐펙스 동향인데 네. 2020년 캐펙스가 2019년 대비해서 24.5%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1년에도 지금 현재 추정치는 11.1% 증가하지만 네. 작년에도 연초에 11%부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점차 이제 캐펙스들이 올라가고 가이던스들이 상향되면서 24.5%까지 네. 올라간 거고 실제로 이게 3월 26일자로 제가 업데이트한 수치인데 2월 2일자로 업데이트했을 때는 증가율이 10%가 안 됐었거든요. 네.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것도 언택트 수요 증가에 따른 이제 서버 투자 증가가 이제 작년 올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러니까 공급 측면에서는 한 2년 동안 투자를 안 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공급 증가율이 낮은데 생각한 건 영 다르게 서버나 그다음에 노트북 또 이제는 스마트폰까지 언택트 수요가 강력하게 일어나면서 수요가 확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봐도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리테일 뭐 홀세일 다 강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요가. 예, 그죠? 예. 서버는 홀세일이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그렇죠. 리테일. 전체적으로 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숫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DRAM으로 한정해서 보면 DRAM 공급 증가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올해 네. 수요 증가율은 언택트 때문에 20% 중반대가 흘러나간단 말이에요. 올해요? 네, 올해.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부족한 이유인데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은 거기에 영향을 더 받은 면이 있는 거죠. 지금 보셨다시피 전반적인 반도체 공급 증가율이 낮은 상황에서 네. 언택트 수요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네. 그런 뭐 노트북이라든지 서버 쪽 이런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산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는 2019년에도 역성장했고 2020년이야말로 한 20% 가까운 역성장을 기록할 거라고 봤단 말이에요. 당시에. 네.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뭐 나다니지 않을 거니까 자동차 안 팔릴 거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안 좋을 거라 생각하고 자동차 쪽으로는 생산을 안 하고 그걸 다 이 IT 쪽으로 돌려놨단 말이에요. 노트북, 뭐 그렇죠. 서버 이런 쪽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자동차 쪽 생산은 더 줄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갑자기 자동차가 잘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예. 이쪽의 수요가 올라오니까 지금 이쪽은 더 미스매치가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뭐 르네사스 같은 데도 화재 나고 막 이러니까 거기 엎친 데 덮친 데 되고 그래서 자동차 쪽이 제일 반도체 이쪽이 제일 지금 안 좋은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전체적으로 이제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가는 상황이 된 것 같고 특히 이제 자동차 쪽은 아주 심각한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매우 해피한 상황일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별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딱 이제 바로 핵심 질문하셨는데 네. 주가는 왜 안 오르냐 지금 난리 났는데 네. 지금 2분기에도 그 디램 고정거래 가격이 네. 그
예상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PC 드램도 한 21% 올랐고 서버 드램도 21% 네. 1분기 대비 네. 모바일 드램도 한 10% 올랐기 때문에 지금 블렌디드로 이제 평균 판매 가격으로 보면 한 16-17% 정도 낸드도 전혀 안 올 줄 알았던 게 좀 한 5% 정도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실적도 지금 2분기, 3분기 가면서 시장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지만 네. 그거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이 나올 거고 예. 지금 아직 분위기 좋단 말입니다. 가격도 예상보다 많이 오르고. 네네. 근데 왜 주가가 안 되냐? 그건 이제 굉장히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면 이제 알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의 양대 축은 EPS나 BPS 같은 주당 가치. 네. 거기에다가 퍼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배수가 곱해서 나오는 게 주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당 가치 측면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거고. 좋잖아요. 실적이 좋다는 얘기죠. 네, 주당 가치는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 예. 그게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안 간다는 얘기는 뻔하죠. 밸류에이션 배수가 지금 안, 눌리고 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수도 다 사상 최고가 치고 그러는데. 네,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예. 9페이지 한번 보시면. 네. 9페이지. 네. 저 여기 제가 이제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이라는 지표랑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그 PB 배수를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 예.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똑같이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삼성전자 PB 배수, 예. SK 하이닉스 PB 배수. 자, 우리가 이제 그 보통 그 리레이팅이라는 말을 가끔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리 저리 변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 가끔씩 하고 리레이팅.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 얘기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경기 민감주에 네. 가장 그 결정적인 밸류에이션 배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유동성 증감률입니다. 네네. 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PB 배수는 거의 똑같이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작년 하반기에는 왜 그러면은 반도체 주가들이 이렇게 많이 올랐었냐. 그때는 이제 업황이 회복이 되고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주당 가치가 오른다. 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이 급격하게 치솟으면서 밸류에이션 배수까지도 동시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둘 다 오르면서 주가의 급등을 이뤄낸 거예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20% 수준까지 올라갔던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지금 현재 16%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증가는 하는데 증가율 자체가 떨어졌죠. 떨어졌다. 유동성 자체도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작년 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유동성이 약간 줄었어요. 그러니까 YOY로는 이제 늘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 뭐 네. 전월 대비라든지 그렇죠. 3개월 전 분기 전 대비로 하면 준다. 약간 줄었어요. YOY 증가율도 떨어지고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배수가 지금 늘리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주당 가치는 위로 밀고 밸류에이션 배수는 밑으로 누르니까 보합이네요. 주가가 위로 아래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계속 지금 횡보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행성전자가 그래서 나온 게 행성전자가 네? 행성전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맞네요. 행성전자. 네. 그 전 세계 돈이 많으면 당연히 주가 오르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퍼나 뭐 이런 배율을 더 높게 줄 수 있겠죠. 근데 그건 뭐 어느 기업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삼성만 특별히.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송 의원님 얘기는 네. 우리나라 반도체 해 보니까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까지 동행하는지는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네. 대표적인 시크릿 회사 그런가요? 네 그런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좀 낮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외국인 자금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 말에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 오르 예상을 상회하게 발표되면서 네. 사실은 그 전까지 괜찮았던 그 반도체 주가가 그거 발표된 다음에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이게 이제 그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예상을 상회하면 결국은 중국은 전 세계 공장이고 그러다 보면 전 세계 이제 물가가 오를 거고 페드가 지금은 금리 안 올린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면 결국은 오르게 되지 않냐. 예. 그러면 전 세계 이머징 마켓에 있는 그 자금들이 예. 미국으로 이제 갈 거고 예. 그럼 미국 시장만 괜찮고 네. 특히
이머징 마켓에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 야, 그쪽에는 조금 그 유동성이라든지 그 주식 수급 측면에서는 좀 나쁜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더 느끼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영향이 덜 갈 것 같은 그런 코스닥 같은 그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자, 어쨌든 뭐 흥선전자라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물론 이제 연초, 작년 연말부터 연초 사이에 폭발적으로 올랐죠. 이 대형주가 저도 이렇게 단기간에 오른 걸 처음 봤거든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그 좀 후유증이 좀 있는 건데. 그런데 오늘 이제 배당금 지급이 되는 날인데, 삼성전자 분류 기준 부문별로 실적 전망을 한번 위원님 해주시면 네네. 이거를 배당금으로 삼성전자를 물을 탈 건지 어떤 분은 불을 탈 건지 이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또 어떻게 그 이 유동성을 저 처리할 건지가 관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 한번 볼까요? 네. 차트를 준비해 오셨던데 네네. 테이블을. 네, 제가 지금 그 띄워놨고요. 지금 네. 이거 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를 그 실적 전망을 하고 연결해서 유동성까지 전망해서 이제 제가 주가 전망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삼성전자 그 1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9조 3천억으로 발표가 됐는데 보통 실제보다 조금 적게 발표합니다. 그래서 9조 4천억에 가까울 겁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 부분에 3.6조, 디스플레이 부분에 한 4천억, 그 다음에 IM 부분에서 한 4조 4천억, 그 다음에 C, 하만 포함해가지고 한 1조 2천, 이렇게 1분기에 난 것 같아요. 네. 자, 2분기는 어떻게 되냐면 저는 10.3조 원으로 약 1조 원 정도 증액이 될 거라고 봅니다. 10.3조? 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은 IM 부분에서는 갤럭시 S21이 조기 출시됐기 때문에 네. 2분기에 출하량이 급감합니다. 초 하이엔드 제품의 판매가 급감하기 때문에 IM 부분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아질 겁니다. 네. 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이제 그 판매 가격 상승이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상세가 될 거예요. 그런데 2분기에는 일회성 이익들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죠? 첫 번째는 비메모리 부분에서 1분기에 텍사스 오스틴 라인이 주 정부 요청으로 이제 정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한 3천억 정도의 손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은 뭐 기회비용까지는 텍사스 주 정부에서 보상을 안 해주겠지만 이런 직접적인 그 피해비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죠. 아, 어떤 형태로 보상을 이제 그냥 니네 얼마 손해봤니 돈 줘? 그거는 이제 뭐 그 서로 조사를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게 빠르면 2분기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1분기에는 빅메모리 부분에서 사실 약간의 적자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2분기에는 그게 들어오면 이제 흑자 전환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M 부분에서 저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일회성 이익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이제 최대 고객이 애플이죠. 애플이 삼성전자 전용 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용 라인을 만들어준 대신에 이 정도의 물량을 우리가 가져갈 거고 만약에 그걸 못 가져가면 그것만큼은 우리가 너네들한테 보상을 해주면 그렇죠. 그래서 매년 2분기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부분에는 그 보상 금액이 딱딱 꽂힙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1조 원 정도 꽂혔어요. 그런데 네.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좀 많이 사갔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한 6, 7천억 정도 네. 들어오지 않겠나. 예. 그러면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2분기가 적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애플 AMOLED 그 출하도 딱 끊긴 거.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갤럭시 S21 물량도 끊기고. 그래서 안 좋은데 펀더멘탈은 안 좋은데 이런 이제 그 일회성 이익이 생기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2분기에는 이제 10.3조 원으로 영업이익이 느는데 이제 본 게임은 3분기부터 시작이 되죠. 네. 3분기에는 거의 모든 부분이 다 좋아집니다. 다 좋아져요? 예. 반도체 지금 3분기에도 2분기 수준의 준하는 가격 인상이 있을 것 같고. 예. 네. 그 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는 다시 이제 그 하이엔드 스마트폰 신제품들 생산이 개시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AMOLED 출하가 개시가 되고 그 다음에 IM 부분에서도 자기네 자체 또 이제 예전 같으면 갤럭시 노트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나오죠. 3분기에. 네. 그럼 그거 준비하니까 또 이제 IM에서 올라가고 저는 3분기 영업이익은 한 16조 원 정도 나오지 않겠나. 분기 최대가 얼마였죠 지금까지? 이 정도면 거의 뭐 분기 최대. 분기 최고죠 아니, 최고죠 아닙니까 여기가?
이 정도의 이제 실적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네. 뭐 하이닉스는 딱히 뭐 말씀 안 드려도 다른 부분보다 반도체 부분 올라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네. 실적이 하이닉스 실적은 뭐 다음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네. 빵빵 튑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1분기 한 1.3조 나올 것 같은데 네. 2분기 한 2.6조 나올 것 같고 3분기 4.3조, 4분기 5조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하이닉스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그렇죠. 실적 나오는 네,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분기 실적으로는 이제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네, 분기 연간으로 그렇죠. 아니 분기로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아지니 예. 말씀드린 것처럼 주당 가치 측면은 차고 넘친다. 앞으로도 올라갈 거고 네. 좋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배스가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그 결정이 될 거고 네. 저는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보냐면 유동성 증감률이 2분기에 급격하게 작년 하반기처럼 치솟지는 못하겠지만 네. 그 전고점 수준으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네. 적어도 빠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동성이요? 예, 예. 왜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네. 지금 코로나 지원금이 다시 대규모로 풀리기 때문에 결국은 작년에도 그 유동성 증감률이 올라간 큰 이유가 그게 풀리면서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IT 수요를 또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2분기에 이제 미국에서 또 어마어마한 돈이 풀리고 우리나라도 풀리고 하다 보면 물론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그 금액이 풀렸기 때문에 증감 역기저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증감률이 작년 하반기만큼 미친 듯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나 지금처럼 떨어지는 않을 거고 전고점 수준으로 가고 유지만 해줘도 주당 가치 상승으로 주가 상승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적어도 한 번은 주가가 큰 폭으로 일어날 상승할 그런 기회는 남아있다고 봐요. 전고점 베낀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가고 제가 뭐 지금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 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근처로 갈 수 있다고 보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올해 하반기 주가는 이제 내년 업황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그거에 대한 전망이 또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내년 업황이 좋을 거다. 그 다음에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분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네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내년은? 예. 네, 내년에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니다. 왜? 왜냐하면. 네. 아까도 보셨지만은 이런 그 언택트 수요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과연 우리가 이제 코로나19가 다 끝나서 다들 일상생활로 복귀했을 때 예를 들면은 유지가 안 된다. 저도 지금 그 노트북 샀고 네. 여러분도 다 샀을 거고 네. 제 주변에 노트북 다 샀어요. 그리고 서버 그런 상황인데 이게 내구재인데 내년 가서도 또 살 거냐 1년 없고. 후에 네. 그러면 노트북 수요 증가율은 떨어지는 거고 서버 투자도요 보통 사이클이 2년이에요. 네. 근데 작년하고 올해 서버 투자를 이제 올해 뭐 이제 아이슬레이크라는 거 등장하니까 근데 2분기 확 좋아지는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투자 사이클이 딱 일어났는데 과연 내년 내후년에도 서버 강력한 투자 사이클이 지금만큼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그 아수스텍의 회장 뭐 이런 분들도 좀 뭐 미팅 같은 거 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현재 너무 좋다. 지금 자기네들이 노트북 생산을 엄청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들 요구량의 80% 90%밖에 지금 대응을 못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3분기까지는 그 지속될 것 같다. 가능성이 네. 높다. 근데 4분기 이후는 잘 모르겠다. 지금 네? 아수스가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3분기까지는 좋을 거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느껴져요. 근데 이제 4분기 이후로 원래 4분기부터 좀 그 재고 조정이 들어가는 기간이고 그렇죠. 이제 그 이후로 실제로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올해 3분기까지 이어질 네. 이런 강력한 언택트 수요가 그때까지도 이어질 수 있냐 내년까지 그건 아직 모르겠다. 그거를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자, 지금 제가 자료를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는데, 메모리 반도체 매출과 캐펙스 간 관계라는 이제 10페이지에 있는 그런 자료인데, 네. 이제 여기 큰 그, 그림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네. 보시면은 메모리 세일즈랑 메모리 캐펙스를 제가 매년 이렇게 각각 그려놨어요. 네. 자, 보시면은 메모리 세일즈라는 거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인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한 2년 정도 성장하면, 네. 그러면은 메모리 캐펙스라는 그 아래 그 막대가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놨는데
그게 갑자기 크게 올라가면서 즉 캐펙스가 마지막에 많이 쓰이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한 1년이나 2년 정도 네. 또 메모리 세일즈가 축소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2년 정도 업황이 좋으면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지막 해 정도에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를 대규모로 설비 투자를 늘리고 그럼 그 영향 때문에 공급이 그 다음에 늘면서 네.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게 지금까지의 사이클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요번에 보면 19년이 바닥이었고 20년 조금 좋아졌고 네. 21년에 엄청 지금 좋아지는데 과연 이게 이제 21년에 현재까지는 반도체 회사들이 뭐 그렇게 크게 캐펙스를 늘린다는 얘기는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디램은 한 12%, 낸드는 한 15% 정도 네. 캐펙스 늘린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진짜 본격 투자는 4분기부터 들어갑니다. 올해 1분기에 투자가 좀 있긴 했는데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렇게 큰 규모로 안 했어요. 근데 4분기에는 하이닉스는 M16 라인에 이제 추가 투자를 1분기 했던 것보다 좀 많이 할 거고 삼성전자는 이제 내년에 주력으로 생산할 제품이 디램은 1A 나노라는 거, 네. EUV 장비가 이제 많이 투입이 되는 거, 그거랑 낸드는 이제 더블 스태킹 7세대 3D 낸드라는 게 내년에 이제 주력 생산인데 그거를 위한 투자가 4분기 정도에 준비가 돼요. 네. 그래서 그때 만약에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그 얘기는 내년 하반기 정도 돼서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들어오면서 네. 업황이 좀 나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수차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DRAM의 경우에 수요 증가율은 지금 언택트 수요 때문에 20% 중반이 넘어가는데 공급 증가율은 지난 2년간 투자를 안 해가지고 한 20%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 수급이 공급 부족이다. 그런데 네. 내년 가가지고 만약에 언택트 수요가 급감으로 하면서 수요 증가율은 20%가 안 나오고 그다음에 올해 하반기에 공급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특히 삼성전자가 1A 나노가 중요한데 제가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내년에 공급 증가율이 많이 나와가지고 한 25%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제 올해랑 얘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 내년 업황이 나빠질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네. 될 거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없는 게 아니다.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지 말아라. 네네네. 결국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언제쯤 알 수 있냐. 4분기 되기 전에 알 수 있죠. 4분기 가가지고 언택트 수요가 셀 건지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들이 캐펙스를 대규모로 투자할지 안 할지는 4분기 정도 되면 알 수 있죠.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내년까지 지금 갖고 있는 반도체 주식을 더 사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건지를 결정할 시간이 올 거다. 미리 지금 너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라. 네네네. 그런 지금 사갖고 가을쯤 10만 원에 팔고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고맙습니다. 삼전 횡성이 좋습니까? 닉스가 좋습니까? 하이닉스가 더 좋죠. 아, 그래? 아, 하이닉스 출신이라고 그렇게 그건 말씀하시고. 아. 기본적으로는 네. 그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이제 네. IM 스마트폰 부분 있고 디스플레이 그렇지. 부분도 있고 그런데 네. 좋을 때는 반도체가 훨씬 빨리 좋아지고 물론 나빠질 때는 반도체가 또 훨씬 빨리 나빠지죠. 근데 지금 이제 좋아지는 국면이니까 네. 그 퓨어 반도체 회사인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개선 속도나 실적에 이런 게 빠르고. 올 들어서도 하이닉스가 좋죠, 퍼포먼스가. 그리고 이제 또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 네. 그 같은 디램이라도 서버 디램이나 PC 디램 이런 쪽이 많이 가격이 오르고 모바일 디램은 한 그 가격 오르는 건 절반 정도밖에 안 올라요. 아,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자기네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네. 모바일 디램 비중이 높아요. 한 45% 되거든요. 그런데 네. 하이닉스는 없잖아. 그 이 컴퓨팅 디램 쪽, 그러니까 서버 디램은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 1등이에요 지금. 삼성전자를 제치고. 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오, 그래요? 그리고 이제 PC 디램하고 그 이 서버 디램 비중 합치면 한 뭐 56%. 삼성전자는 한 36%.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프로덕트 믹스가 하이닉스가 더 유리해요. 지금. 아, 우리 몰랐네. 아, 그럼 아까 분야별로 1등이네. 삼전 사라고 산다고 할 때 SK를 사라고 하셨어야죠. 둘 다 사시면 되잖아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확실한 건 아, 그럼 SK를 사서 가을에 팔을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아, 네. 팔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때 가서 팔지 계속 가져갈지 네. 그때 결정하십시오. 아, 근데 우리 왜 인기 패널 중에 네. 독특한 분 있잖아. 누구죠? 이선엽 센터. 아, 네네네. 약간 그 이 옷차림이 저런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이선엽 센터에 나오면 아, 저 형사반장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네. 네? 그분은 내가 볼 때 일선 경찰서의 형사반장 수준 강력해. 그냥 우리 송 의원은 본청 있잖아요. 본청에서 네. 본청에 뭐 정보과 계장 이런 분들 있잖아. 지능범죄수사대. 약간 그게 그러시든지요. 뭐 아, 할까요? 그러세요. 약간 그 스타일이야. 어? 네네네. 네? 그지? 아. 경찰대 출신. 경찰. 지능범죄수사팀. 네? 저희 아버님이 경찰대 갈 생각 있냐고 물어보시긴 하셨어요. 아니 그 딱 그 스타일 가셨으면 내가 볼 때 분명히 경무가 되셨을 것 같아. 경무가. 네. 우리 저 이선엽 센터장한테 이제 죄송한데 이제 이선엽 센터장은 이제 간부 후보생. 누구요? 이선엽 센터장. 아, 간부 후보생. 아니 거기는 이제 일선. 아, 바닥부터 올라오신 분이 일선 그러니까. 네, 일선. 네? 그 순경부터 시작한 마동석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지. 네. 딱 그 약간 그런 느낌 있으시니까 다시 모셔야 되겠는데. 네. 자, 오늘 저희가 우리 송명섭 연구위원님과 함께 반도체 그리고 삼성전자 뭐 이야기 등등을 좀 나눠봤는데 아직 좀 주실 이야기가 좀 많은데 저희가 또 이제 시간 관계상 시간 있으니까 그러면 또 저희 그럼 요 자료도 좀 주시고요. 예. 네. 네, 뭐 저희 회사에서 제일 가까운 증권사잖아요. 바로 길 건너니까 네. 자주 오세요. 네. 네, 저희 루틴이 또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하이트전인권 송명섭 연구위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